자, 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새벽 2시 17분입니다. 한 2시쯤에 여기 와서 요 촬영한다고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. 조명, 캠코드, 그리고 이제 소품들 몇 개를 했습니다. 제가 좀 건강한 편입니다.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리고 술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하는 이제 굉장히 건강한 그런 체질입니다. 원래 이렇게 건강하진 않았습니다. 옛날에는 술도 많이 먹고 술 많이 먹으니까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속이 불편했죠. 이제 좀 지금하고는 정반대였죠.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뭘 많이 먹는데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제 그게 도대체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내가 달라진 게 뭘까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새벽에 이제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을 마십니다. 요게 이제 지금 물을 미지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넣은 거죠. 유원 플러스균. 유원 플러스균을 이렇게 한 스푼을 탑니다. 뭐 간단하죠. 이렇게 타가지고 흔들죠. 흔들고 그러고 난 뒤에 요걸 마십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물 마시는 건데 그냥 먹으면 뭐 조금 그래서 유원 플러스균을 아무래도 좀 새로 나온 게 앞에 이제 유인균도 뭐 굉장히 좋은 균입니다. 요게 이제 유인균이죠. 황산한 유인균도 좋은 균인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신제품이 나올 것 같아서 요걸 한 스푼 탔습니다. 자, 이렇게 마십니다. 그냥 이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막 할 일을 쭉 이렇게 하죠. 뭐 보통 이제 아침에 이제 명상하는 일,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일, 뭐 글 쓰는 일, 뭐 또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요 회사 자체가 이제 또 발효 신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글 좀 쓰는 거 하고 이제 그걸 하고 그러면 한 6시나 7시 되면 배고프죠.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먹습니다. 요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 이제 몸이 이렇게 좀 덩치가 크다고 뭘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. 자, 그래 아침은 저는 요걸로 보통 많이 먹죠. 요게 이번에 이제 유원 플러스균으로 새로 만드는 요구르트입니다. 요구르트인데 유인균으로도 요구르트가 잘 됩니다. 잘 되는데 이제 유원 플러스로 하니까 뭐 훨씬 더 맛이 좀 담백하고 더 좋은 걸 느끼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한 그릇을 뜹니다. 근데 보통 이제 만들 때 저는 이제 2리터를 이제 보통 요게 이제 만드는 거는 일반인들이 실제로 그 요구르트 만들려고 그러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집에서 요구르트 만드는 이제 그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요 기계를 사용을 하죠.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인데 이 집게 조금 뭐 저희들이 좀 되게 편합니다. 편하고 요게 뭐 독일제 어쩌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요 밑에 뭐 게르만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제 독일제는 아니고 부품은 독일제고 실제 조립은 중국에서 한 걸로 요 맨 밑에 보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뭐 부품 중에 뭐 핵심 부품 뭐 몇 개는 독일제겠죠.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 보니까 요게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. 뭐 물론 이제 다른 기계들도 뭐 다 잘 되겠죠. 자, 그렇게 요렇게 이제 해서 저는 요거는 1리터인데 1리터를 뭐 두 개를 매일 번갈아가면서 해서 만들어도 되고 저는 이제 2리터를 이제 그 2리터는 이제 안에 통이 이렇게 큽니다. 요걸 두 개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통 요렇게 작은 통으로 담죠. 이제
이렇게 이제 작게도 담을 때도 있고 많이 이렇게 담을 때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많이 담은 거죠. 요거 하나를 다 부은 겁니다.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이제 서너 개 이렇게 놔둡니다. 이제 넣어놓으면 이제 요구르트는 저녁에 시작하면 아침 되면 만들어지죠. 그래서 이제 보통 12시간이면 뭐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그걸 작은 통에 넣어서 냉장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합니다. 이제 요렇게 이제 처음에는 먹었습니다. 제가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건강식으로 먹으려니까 마트를 갔습니다. 마트를 가니까 이제 이 국산 잣 이래가지고 이제 팝니다. 국산 잣에 파는데 이게 제법 양이 많습니다. 500g 정도 되는데 요게 만 한 얼마밖에 안 합니다. 되게 가격이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익숙비싼 줄 알았는데 요렇게 이제 잣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뿌리는 거죠. 네, 잣을 한 주먹 뿌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몬드입니다. 아몬드인데 요것도 얼마 안 합니다. 이 만 원인가? 이제 이건 1kg입니다. 1kg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산입니다. 이제 미국산 아몬드를 갖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놨습니다. 잘라놨습니다. 잘라놓은 걸 이렇게 한 주먹 또 뿌리죠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꿀을 여기다가 또 저는 좀 탑니다. 제가 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꿀을 뭐 밥숟가락으로 이제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 하면 되게 그 먹기가 좋죠. 뭐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꿀 안 타도 되고 이제 저는 뭐 꿀 뭐 초콜릿 이런 거 이제 엄청 이제 좋아하죠. 요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한 그릇 됩니다. 이거 먹고 나면 아침 되어버립니다. 그리고 이제 식사 대용으로 요걸 먹고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일을 하고 또 저희들은 이제 점심 시간이 이제 12시다 보니까 아침에 요거 한 그릇 먹으면 12시까지 뭐 그렇게 크게 배고픈 걸 모르고 지냅니다. 지금은 이제 새벽 2시다 보니까 이제 지금 먹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뭐 물만 이렇게 먹었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이제 건강 비결이죠. 이제 요렇게 하니까 이제 일단 똥도 잘 나오고 속도 편안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 뭐 크게 이제 제가 뭐 제약을 못 느끼면서 열심히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물 마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구르트에다가 잣이나 아몬드 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근가류 같은 걸 타 가지고 드시면 더 좋고 꿀 타도 되고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, 뭐, 예를 들어서, 이제,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들면 되죠. 이제, 요런 기계, 이거는 만 몇천 원 밖에 안 합니다. 이 기계가. 요게, 만 몇천 원. 이제, 이거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, 그 영상으로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. 쿠팡이나 뭐, 옥션 이런 데 가가지고, 요구르트 기계,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 이렇게 하면, 요 기계 모양이 나옵니다.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구매를 하면 그냥 뭐 금방 나오죠. 뭐 여러분들 또 직접 구매하는 게 이제 좀 어렵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십시오. 그러면 우리 그 마케팅 담당자들이 대신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건강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아요. 뭐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는데 가지고 뭐 특별한 뭐 굉장히 비싼 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보약을 먹는다든지 그게 건강의 비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단순하게 그냥 물 한 잔 먹는 걸로 하는데 그 물에다가 아주 이제 유인균이라는 게 유익한 인체 균이라는 뜻이죠. 그 균을 타 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. 예, 마시면 이제 일단은 뭐 똥은 잘 나옵니다. 잘 나오고 그리고 속도 편하고 그걸 뭐 그 외에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이제 뭐 비싼 보약을 먹는다 이런 거 전혀 없고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거의 저는 먹지 않습니다. 뭐 특히 약국의 약이라 그러면 저는 뭐 거의 뭐 안 먹죠. 유일하게 먹는 게 파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. 파카스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 외에 저는 뭐 먹는 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
아침에 물에다가 유원 프로스균 타가지고 드시는 거, 그 다음에 야구르트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금가류를 넣어가지고 드시는 거, 요거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 몸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.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면 좋은데 이러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 기도를 할 때 100일 기도를 하죠. 물 떠놓고 100일만 빌면 뭐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할까? 한 100일, 100일이면 보통 석 달 열흘을 이야기를 하죠. 석 달 열흘을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. 해보면 이제 스스로 느낄 겁니다. 근데 한번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일주일 먹고 왜 그거 저 안 좋아지느냐, 왜 좋아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그거하지 않는, 이게 만약에 약이면, 약은 우리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금방 머리가 안 아프죠. 그건 약입니다. 예, 그래서 약도 그 한자로 글자를 보면 위에 풀초자가 적혀 있습니다. 풀초, 풀초가 적혀 있고 밑에 절골락자가 적혀 있습니다. 그러면 옛날에 우리의 약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한약이죠. 초제입니다. 초제. 그러니까 뭐 풀이다 아니면 풀뿌리, 이파리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약이죠. 그걸 먹었더니 즐거워진다. 그 말은 이제 거꾸로 말해가지고 내가 아프다 그거예요. 예, 막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아픈데 어떤 약을 먹으니까 그 아픈 게 사라지고 나아지니까 내가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. 그게 약입니다. 그리고 약은 머리가 아프다, 무릎이 아프다 먹으면 금방 안 아파지는 거, 그게 약이고, 이거는 요구르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익한 인체의 균인 유원 플러스균 이런 거는 약이 아닙니다. 식품입니다. 음식입니다. 요구르트도 음식입니다. 그다음에 뭐 잣, 아몬드 전부 음식이죠. 그래서 음식은 먹고 금방 낫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100일 정도 매일 뭐 하루에 요거 한 개씩 그리고 하루에 요거 아침에 타가지고 뭐 한 잔씩, 그리고 물은 좀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이제 2리터 이 병 있죠. 2리터 병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균을 보통 두 스푼이나 세 스푼을 타죠. 타가지고 2리터 생수병을 하루에 한 두 병 정도 먹습니다. 하루에 한 4리터 정도를 제가 물을 먹습니다. 워낙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자꾸 마르죠. 그래서 이제 물은 제가 많이 먹는 이제 그런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을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배변 활동이나 이런 게 잘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유원 플러스균을 타서, 그리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, 그리고 그냥 먹는 거는 그렇다니까 이걸 넣어서, 그리고 단 걸 좋아하니까 꿀도 조금 타서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100일 한번 해보십시오. 해보면 이렇게 몸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저희 건강 비법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